네네네. 우리 아기태한 지현 씨 하면 열정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열정 말렙닷께서 우리 지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 이벤트를 확인하세요가 끝나고서 얼마 되지 지나지 않아서 컴백 소식을 또 알렸어요. 맞습니다. 아, 저 너무 컴백했습니다. 아니에요? 아, 열 일이요? 네. 아, 제가 일을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 네.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스타일이시구나. 맞습니다. 아, 그런 그러십니까? 스타일. 네. 아, 알겠습니다. 쉬면 여드름이 나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니, 보통 계속 일을 해서 메이크업에서 여드름 나는데 쉬면 여드름이 나요? 네, 저는 진짜 쉬면은 몸이 안 좋아지고요. 아. 오한이 생기고요. 어머, 오한이요? 네, 막 여려지고요, 더 약해지고. 아, 네,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에너지가 일에서부터 네. 얻는 그런 에너지군요. 네, 네. 아, 그리고 SBS 라디오니까 네. 제가 이번에 FM, yes. SBS 드라마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제목 한번! 왜 오수제인가? 라는 드라마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역시 영수 패밀리 뿐만 아니라 SBS 패밀리 아닙니까? Yes, yes! Yes, yes! Yes! Yeah. Ooh, of course! Let's get it, bro! Yes, bro! Yes. Let's go! Let's get it! Yeah! 아, 제가 보는 라디오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창피해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모르겠습니다. 뭐가 모르시겠다는 거죠? 아, 얼마 전이에요. 우리 지혁 씨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야, 멘트. 와, 넘기는 예. 실력이 역시 DJ입니다. 예. 완디 완디. 네. 네네. 앨범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앨범은요. 노트 버전과 논 버전이 있는데요. 네, 노트 버전은 아티스트 이진영을 담았고요. 오. 그리고 이 논 버전은 인간 이진영을 담았습니다. 오. 그래서 앨범 이름이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V라면 이제 붙여넣기. 네, 근데 저를 이렇게 붙여넣는다 라는 거고요. 이 V가 저희 팬덤 이름 V단을 뜻하기도 오. 합니다. 오! Yes. 아, 저한테 지금 오늘 들어오셔서 바로 앨범 주셨는데 네네네. 저거는 어떤 논 버전입니다. 아, 논 버전. 인간 이진혁. 인간 이진혁. 예, 예, 와우,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요. 제 지금 뒤통수 뒤에 아, 뒤통수 쪽에 지금 아주 예쁜 앨범이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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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또 예전에 들어보니까 팬 사이에서 귀신 본 적 있으시다고. 아, 맞아요. 이게 귀신 목소리?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포토타임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이제 팬분들이 준비해 주신 옷을 입고 네. 이제 이렇게 자세를 포즈, 취하는 포즈, 네. 네, 자세를 취하고 포즈를 취하는 건데 네. 이제 근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옷 갈아입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목소리가 팬 매니저 누나 목소리랑 비슷했는데 네. 이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뒤에. 네. 그래서 이 이질감이 되게 뭐지 했는데 그때 팬분들은 다 찍은 걸 찍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게 영상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표정이 한 번도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표정, 진짜 당황한 표정,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요게 한번 얘기가 나왔었었죠. 네. 저 지금 얼굴에 소름 돋았어요. 아, 얼굴에 소름이 돋으셨어요? 네. 아, 이게 저는 소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짜릿한 곳에 나오시네요. 아, 네. 이게 팔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얼굴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네. 지금 소름이. 네. 네. 혹시 그럼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아니면 뮤직비디오 찍을 때 듣거나 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귀신 일단, 보면 대박 난다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녹음에서는 딱히 없었는데 녹음을 할 때 이제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네. 그 카메라가 계속 꺼지더라고요. 10분마다 계속 꺼지더라고요. 근데 배터리는 100%였고 배터리 있었는데 네, 용량도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계속 오류가 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밖에서 촬영을 했을 땐 30-40분은 좋게 찍혔었고 안에서만? 근데 꼭 계속 안에서만 계속 녹음실 안에서 특히 귀신 보거나 귀신 그렇게 하면 더 대박 난다고 하거든요. 그쵸. 와, 귀신을 몰고 다니시나? 대박을 몰고 다녀요. 대박 기운을. 앞에 말은 조금 오싹한데요. 저도 말하고 지금 흠칫했는데. 흠칫했는데. 이게 아니라 대박을 몰고 다닌다. 거의 무당이 되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네. 대박 기운이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대박. 네, 대박. 네, 대박. 아, 네. 네.